안녕하세요. 메가 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잡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공부가 안될 때, 이때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참다가 참다가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생각이라는 것은요,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먼저 제가 갑자기 아니 잡생각 없애려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잡생각을 없앨 수 없다란 참내저 뭐야 사기 아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잡생각은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간이 실제 잡생각을 없앨 수 있다라고 했던 이제 존재는요 역사적으로 단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 같은 경우는 그 잡생각, 무념의 상태까지 가시기 위해서 몇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고행을 다 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행 한번 쌓지 않고 그 잡생각을 없애겠다는 자체가 신의 세계를 여러분이 탐닉한다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면 잡생각 왜 우리가 없앨 수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저 보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머릿속에 이미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파란색 코끼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파란색 코끼리 그리세요. 파란색 코끼리 그리세요. 자, 지금부터 그 파란색 코끼리가 잡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파란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생각해도 좋습니다. 잡생각입니다. 파란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힘들죜? 없애려고 하니까 파란색 코끼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날개가 달리면서 막 바다 위에 수영을 하죠.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의 가지수가 4에서 6만 가지. 그래서 옛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놈아, 5만 가지 잡생각하지 마라. 되게 과학적입니다. 실제 우리 평균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없앤다는 건요, 인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할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못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이 지금 할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게 스트레스 받고자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하는 그 시기가 2월 달인데 2월 달 끝나고 이제 3월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계절이죠? 네, 봄입니다. 자, 봄에 피는 꽃 중에 여러 가지 꽃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어떤 꽃이냐면요. 노란색 꽃 아시죠? 뭐죠? 네, 맞습니다. 개나리예요. 개나리 길다란 어떤 그 나뭇가지 같은 줄기에 노란색 작은 꽃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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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혹시 개나리 본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본적 있으시죠?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코끼리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개나리 생각하셨습니까? 개나리죠.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파란색 코끼리를 파란색 코끼리 없애야지 없애야지 그래 파란색 코끼리 저리가 저리가 아디오스 저리가 저리가 이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집중했을 때 파란색 코끼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활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특히 여러분이 계획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이란 게 있으면 내가 한 곳에 응시하고자 하는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텐데 특히 계획이 없는 친구들은요. 연습장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연습장에 메뉴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로 밑에는 헤이 하와이 땡큐가 나와요. 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가 수학 했다가 계속 그 불안성을 가지고 계속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러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좀 잡생각에 대한 예방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표 짜는 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에 다시 넣어놨는데 꼭 보시고요.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 이건요, 그 시간 내 어떤 학습 계획표가 아니라 이건 그 학교나 학원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 내가 어떤 문제집을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뭐든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런 잡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가다가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대전 빠졌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휴게소 빠졌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내가 5시 안에 도착하겠다. 부산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잡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 시간 안에 부산에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정말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고요.